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와 판자는 한 영이니라. 주여, 우리의 영과 한 영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여, 주님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충일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 말씀을 먹을 때 주님 자신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주님, 영과 생명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고, 주 예수님, 우리의 주여 영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혼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에까지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놀라운 주여 삶이 되도록 주 예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여 주님의 보혈을 뿌려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안에 주여 연합된 영 안에 담대히 들어갑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여러분이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빛 가운데에서 주여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 주 예수여 우리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주 예수님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여 빛 가운데서 주 예수여 우리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주여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몫을 받을 자격이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습니다. 오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주여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소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아멘. 그분 안에 이미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건축되고 있으니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이 견고해져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의 필요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모두 그 땅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대해 기꺼이 수고하려고 하는지 그러지 않는지는 엄중한 문제였습니다. 만일 내가 게으른 이스라엘 백성이어서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는다면 내가 할당받은 땅은 틀림없이 황폐해지고 1년 내내 아무것도 소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순절이나 초막절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큰 단이나 작은 단을 가져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나는 빈손이어서 자신이 배불리 먹을 것도 없이 가련하기가 그지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는 이들로서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할당된 그리스도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몫이 있고 저에게도 그리스도의 한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주님을 접촉하지 않고 하루 종일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며 주님을 누리지 않아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주님을 접촉하지 않고 하루 종일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며 주님을 누리지 않는다면 주님에 대한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기꺼이 주님과 교통하고 아침에 주님을 누리고 낮에 주님을 체험하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체험한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증가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좋은 땅을 누리는데 필요한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그 생활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인 우리는 한 가지 산업, 즉 그리스도만을 소유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업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 수고해야 합니다. 학생인 이들은 공부하는 동안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트럭 운전사인 이들은 트럭 운전이 그들의 참 직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들의 참 직업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에 대해 수고하며 일해야 합니다. 아멘. 가정주부는 그들의 참된 일이 집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돌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며 일하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을 체험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체험합니까? 좋은 땅을 차지한 이후에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생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산업으로 삼는 생활이며 그리스도를 대량으로 산출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주식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매일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주식회사를 위해 일하고 있으며 매일 그리스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재배하는 사람들이며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농장에서 불철주야로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으며 이 일은 우리에게 안식입니다. 아멘. 좋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원수를 굴복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직 그 땅에서 수고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포도나무를 키우고 나무들을 가꾸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그 땅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얼마나 부지런히 수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산출하기 위해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좋은 땅이 여러 면에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수고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땅의 풍성이 산출되고 충분히 생산되겠습니까?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과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 소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과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땅을 경작해야 합니다. 영적인 씨앗을 뿌려야 하고 영적인 나무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 그 일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매님들이여,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말씀을 기도로 읽었습니까? 평생님들이여, 오늘 몇 번이나 주님을 접촉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우 기름진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땅에 대해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출이 조금도 없습니다. 자원은 실로 풍부하지만 산출은 얼마나 빈곤합니까? 오, 주 예수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안에 믿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예표된 좋은 땅이신 그분 자신 안으로 이끄셨으며, 그러한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주여, 우리는 가나안 땅이신 주여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경작해야 될, 그리스도에 대한 수고를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소유하고 그들에게 할당된 몫을 받은 후에 그 땅에 대해 수고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대해 기꺼이 수고하려고 하는지 그러지 않는지는 엄중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수고하며 그 땅을 경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포함한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여 주여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풍성하신 만유를 포함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경작함으로 풍성한 그리스도를 소출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주여 부지런한 성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한 영, 부지런한 영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육체를 처복종시켜 성실하게 부지런히 경작하는 주여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리스도에 대한 수고는 우리의 참된 만족과 안식입니다. 주여 수고와 주여 농부들이 주여 수고하며 경작하는 것이 비록 주여 수고로움이지만, 그러나 기쁨 가운데 소출을 주여 생각하고 주여 수고하는 것처럼,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여 그리스도에 대한 수고가 주여 경작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괴로움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수고하는 것임을 주여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후에 우리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수고하는 생활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매우 풍성한 땅에 있지만 이 땅에 대해 수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소산이 없을 것입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고하고, 주여 주의 말씀에 대해서 주여 경작하며,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주여 주님의 말씀을 경작하고 수고하고, 주여 그리스도를 주여 우리에게 적용하는 삶을 삶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주여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주여 수고를 할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여 적용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여 우리가 아침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해 먹고 주여 마시고 부흥하며, 주여 날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함으로 성령 안에서 삶으로 이기고 주 예수여 경작함으로 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며, 주여 이러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주여 체험함으로 주여 우리가 또한 주여 당신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 오주 예수여, 이러한 저 이기는 이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여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소서. 주여 우리의 지체들과 교회를 축복하소서.
주여 우리의 친척들과 형제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의 대상자들을 축복하시고 주 예수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주여가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주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주 예수 우리의 목양의 대상자들을 또한 축복하소서.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로스켈레스켈레스켈레 주여 우리가 또한 영 안에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주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수고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여 또한 모든 주여 오늘 악한 영들의 모든 활동들을 또 주님이 묶으시고 주님의 전군 전사들로 당신의 자녀들과 우리를 주여 진치게 하시며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쟁하며 주여 자라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도 승리하는 생활, 주여 이기는 생활, 그리스도를 사는 생활, 그리스도를 풍성하여 공급하는 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 보혜사 성령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와 한영 되신 주님, 주여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충만충일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충일케 하소서. 주 예수님, 우리의 잠재의식 안에, 오직 우리 의식 안에 주여 주님 아닌 모든 주여 경고한 진들을 다 파하시고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뿌려주시고 씻어주시며, 주 예수님,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물로 씻어 주옵소서.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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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성령님, 주여 제영 안에서부터 혼으로 혼에서 몸에까지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게 하소서. 오 주여 몸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주여 정말 활동에 있어서 주여 말에 있어서 오 주여 주님 자신이 표현되시고 오 나타나시옵소서.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칼라스칼라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주님이 생명과 능력으로 주여 오늘도 주여 충만충일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운행하시오. 주님, 주님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주여 안에 영과 마음 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은 운행하고 계십니다. 제 영 안에서 운행하시며 제 마음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할 뿐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저로 뜻을 세우고 행하기까지 주님은 제 영 안에서 주여 제 마음 안에서 주여 운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오 주 예수여, 주님 뜻을 세우고 주여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서 뜻을 세우고 주여 행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혈과 육으로 육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주여 자아를 부인함으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뜻과 나의 자아와 나의 육체, 나의 소욕,
주여, 모든 주여,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뜻이요, 오직 주여 주님 예수님의 뜻만이 나의 뜻이요, 오 성령님의 뜻만이 나의 뜻입니다. 오직 삼일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뜻입니다. 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 운행하시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주여 주님은 선한 기쁨을 위하여 주여 제 영안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 주여 우리가 뜻을 세우기까지, 우리가 뜻을 세우고 성령을 쫓아 행하기까지 주여 주님은 선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을, 선한 기쁨을 위하여 주여 운행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올라카파스카파스카파스카파.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빈약하고 약합니까? 오 주여, 얼마나 심지가 견고하지 못합니까? 그러나 주 예수님,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오 주여 우리로 뜻을 세우도록 하시며, 주여 행하도록 하시기까지 역사하십니다. 주여 내가 아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올라카 파파파파스카파파스카파파.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여 그리스도께서, 주여 주님께서 거처를 정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오 주여 거처를 정하시도록 주여 협력합니다. 오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자 하실 때, 주 예수여,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역해 드립니다.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고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주여 정말 화평의 영으로 오 주여 중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주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주여 틀을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통하여 주여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며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도록 주 예수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게 하시며, 주여 또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틀을 잡아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주여 잡혀집니다. 오주 예수님,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것은 사랑 안에서입니다. 오 주여 믿음을 통하여 주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뿐 아니라 주여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잡혀집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를 잡아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사랑만이 오 주여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견고하게 주여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게 하십니다. 오 주여 믿음과 사랑이, 오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시고 주여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주여 지체들과의 관계도 믿음과 사랑만이 오 주여 건축 안으로 이끈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스카파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모든 일에, 오 주 예수여, 모든 생각에, 오 주여 모든 결정에, 주여 모든 감정에, 오 주여 모든 나의 양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지연의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게 하소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판정을 내리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오 복종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제 양심 안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순복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제 생각 안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주여 순복합니다. 주여 순종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제 의지 안에서 주여 판정을 내리도록 순종합니다. 순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제 감정 안에서 오 감정에서 주여 화평을 판정을 내리도록 주여 순복하고 순종합니다. 올라 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뭐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주여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어떤 것이 나의 마음에 주여 판정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이 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오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화평이 주여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이 가장 옳으십니다. 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방식으로 풍성하게 주여 거하도록 주여 우리가 동역합니다. 주님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여 주님께 순복하고 순종할 때 주님의 말씀은 더욱더 내 안에서 운행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오 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주여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주여 저장될 뿐 아니라 주여 그 로고스의 말씀이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주여 읊조리고 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그 말씀이 내 혼 안에 내 마음 안에 주여 내 전지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주여 순종하고 순복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주 예수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여러분 마음에서 판정을 내리도록 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십시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을 초대하여 함께 모이게 하셨지만 요리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음식을 요리하지 않으셨으나 이미 모든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1년 내내 햇빛과 공기와 비를 보내심으로써 그들에게 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내주셨지만 소산물을 내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소산물은 십일조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 십일조를 가져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 음식을 드리고 그분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임에 틀림없습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집회에 가지고 오느냐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산출하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자라게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서 그리스도를 산출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그분 자신을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련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빈손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파스카파파 주여 우리의 이러한 가련한 상태를 국리를 여겨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의 교통을 통해 어떻게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제시했다고 믿습니다. 집회는 합당한 교회의 생활입니다. 집회는 실질적인 교회의 생활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집회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교회 생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단지 공동의 활동들이 있는 일종의 조직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합당한 교회 생활은 오 주님 주의 회복에 이러한 교회 생활이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이러한 주여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에 참 실제의 주여 실제적인 교회 생활이 합당한 교회 생활이 주 예수여 온전히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이상의 합당한 교회 생활 집회 생활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종교적인 틀에 박힌 집회 생활이 아니라 주여 살아있는 방식의 집회 생활 교회 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집회에 오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소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만큼의 그리스도를 거두어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집회에 와야 합니다. 주여 우리는 날마다 주여 기도하고 오 주여 주님을 접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조차 주여 살고 행함으로 오 주여 우리는 경작할 주여 경작해야 한 소산물을 가지고 우리는 지체들을 만날 때 함께 누릴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서로 애찬하며 오 주여 그리스도를 전람할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의 체인적인 주여 육체와 자아를 전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여 삶 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작한 그리스도를 주 예수여 우리가 주여 산출한 그리스도를 가져와서 함께 누리는 놀라운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작하지 않고 주여 우리가 게을러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여 정말 그리스도를 소산물을 산출하지 못하고 요리하지 못한다면 주여 우리는 함께 모일 때 누군가의 주여 정말 요리하고 경작한 사람의 주여 그러한 소산물만 주여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주여 이것은 하락한 상태입니다. 주여 큰 자든 작은 자든 모든 주여 성도들이 자신의 분량에 맞게 주여 일하고 경작해서 그리스도를 주여 소산물을 가져와서 주여 우리는 주여 서로 애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파파스카파파파 주여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여 모이를 힘쓰고 주여 이집자 집에서 떡을 떼며 주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통함으로 주 예수여 주님을 누리고 성령에 충만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충일한 임재와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임재와 주여 정말 실제가 충만한 주여 기름바름이 충만한 주여 집회가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파파 엘레켈레스켈레스켈레스켈레칼라스칼라 매일 아침에 우리는 주님 당신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누리기 위해서 제 자신을 당신께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만을 단순하고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 주님께 우리 자신을 주여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찍 깨어나는 순간부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누리기 위해서 제 자신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온종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만 적용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자아를 부인하고 오 주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여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내일 일을 위해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며 주님의 농작물에 물을 주는 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종일 순간순간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는 온종일 순간순간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유지하게 하소서. 실제로 주님 안에 살며 주님에 대해 수고하고 주님을 적용하며 주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 이 얼마나 우리가 사모하는 주여 놀라운 주여 사실입니까? 오, 우리가 얼마나 사모하는 일입니까? 사랑하는 주님,
주여, 실제로 주님 안에 살고 주님에 대해 수고하고 주님을 적용하고 주님을 누리게 하소서.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농장은 열매가 얼마나 많고 아름답겠습니까? 주님, 주일이 되어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 경배하러 갈 때 우리는 나는 지금 나의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나의 주님께 경배하러 갑니다. 빈손으로 하지 않고 두 손에 그리스도를 가득 담아 갑니다. 나에게는 여분이 있고 오른손에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남겨둔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회복에, 주의 회복 안에 주여 이러한 놀라운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러한 주여 놀라운 이상을 주여 흉내내고 있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여전히 주여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너무나도 주여 우리의 상태는 낮고 주여 정말 형편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주여 이런 이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여 날마다 주여 성령을 쫓아 행하며 전진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오라카파파파스카파파파 주여 영 안에서 주여 종일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호흡하며 주여 성령을 쫓아서 행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말이나 행동의 모든 상황에서 성령님의 주여 느낌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라카파파파스카파 주여 인도를 따르며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집회가 시작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남겨둔 것으로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풍성한 소산 중 최상의 것이며 그것을 주님의 누림과 만족을 위해 성도들과 주님께 즐거이 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수확해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수확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래 우리 자신에게 크게 도움이 될 상당한 목까지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오 라스칼라. 주여, 우리는 풍성한 주여 소산물을 주여 경작하고 주여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할 수 있게 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주여 소그룹을 위해서, 우리의 지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상에 주여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목양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소산물을 주여 비축에 두어야 합니다. 올라카파파파파스카파파 올라스칼라스칼라. 주여,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출하기 위해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 안에서 주님 자신을 산출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동역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산출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주여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처복종시키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영을 사용하고 주여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많은 소산을 주시도록 우리는 주여 기도하고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수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체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수확물은 우리가 수고하고 거두어들여 우리의 수확물이 되신 그리스도 자신이 되십니다. 오라카파파파파스카파파파. 매일 아침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그날의 은혜의 몫을 주시기를 구해야 하고, 주님 오늘 은혜의 몫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이렇게 담대하게 간절히 필사적으로 주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오늘의 은혜의 몫을 주십시오 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해 수고함으로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운행하실 때 우리의 동역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우리의 동역을 원하십니다. 라카파파파스카파파.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이 움직이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스스로 역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기꺼이 우리와 동행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종일 우리는 주님과의 교통을 유지함으로써 주님을 적중하고 주님에 대해 수고하며 주님을 적용하고 주님을 체험하며 주님을 누려야 합니다. 올라카파파파파파스카파파 주여 종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종일 주님과 교통하며 종일 성령으로 기도하고 오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주여 방언의 언어로 주여 주님 영안에서 주여 아버지께 기도하며 올라카파파파파 주여 주님의 우리의 영을 통하여 주님과 교통하며 우리의 영을 세우며 올라카파파파스카파 주님과 교통하며 성령조차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침례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나도 주여 미약합니다. 주 예수여 방언의 언어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성령을 쫓아 행하며 주여 그리스도를 경쟁하고 주여 그리스도를 주여 산출하고 주 예수여 그 그리스도를 주여 정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의 갈망은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갈망하셨고 이미 내려 주셨습니다. 오순절 주여 오순절날 성령으로 이미 주여 주님의 풍성한 주여 그 영을 부어주셨고 그러한 은사들을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는 주여 믿음으로 주여 취하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얻고 주 예수님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여 주셨어. 주여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과 성령의 주여 선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주여 취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모든 주여 풍성과 은사들과 성령을 우리가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 주여 주님의 이러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주여 모든 풍성을 주여 모든 항목마다 주여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여 주님께 헌신하고 내어드리고 주여 우리가 적용하고 동역하지 않으면 결코 주여 주님의 풍성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음식을 차려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주여 정말 모든 부패의 음식들이 주여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고 누리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결코 내가 주여 체험적으로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놀라운 풍성이 진리로, 진리의 항목들로, 주여 기록된 말씀으로, 주여 정말 우리에게 정말 선물로 주어졌지만, 주여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주여 추구하고, 주여 우리가 경쟁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보혜사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주여 정말, 공급을 얻기를 주여 우리가 동행하지 않는다면, 추구하지 않는다면, 주여 우리는 그러한 항목들을 주여 눈으로만 보고 우리의 입으로 맛보지 못하는 주 예수님 배고픈 주여 지식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제 모든 지식에 부요하면서 주여 하나하나 실제적인 체험안으로 누림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대가는 결코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누림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스칼라로 스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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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뿌리소서. 원수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 모든 활동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합니다. 주여 그들이 쌀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 명합니다. 주님의 선한 우리의 천군 천사들을 주여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진치시고 그들을 도움으로 주여 생명 안에서 주여 정말 그리스도를 경계하고 누리고
주 예수님, 주님과 동행하고 동역함으로 동행하도록 주여 보호하고 지키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주여 선포하고 명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주여 온전케 되고 건축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우리의 낮은 단계에서 주여 생명의 더 전진된 단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여 계시의 교리의 단계에서 계시의 주여, 주여 정말 깊이 안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정말 얼음 위에 스케이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을 깨고 깊이 주여 정말 주여 물속에 들어가서 주여 고기를 주여 잡으 낚으라고 하신 잡으라고 하신 올라카파파파 주여, 정말 당신의 종의 이러한 권면들을 주 예수님, 주여 우리가 정말 더 깨어서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과 모든 강팍함과 모든 소극적인가 견고한 진들, 성령의 불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주 예수의 보혈로 다 정결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거룩한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여 매일 아침 주님께 주여 오늘 우리의 몫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한 그리스도를 주십시오. 주 예수여, 주님에 대해 수고하고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주여 온종일 주님과 교통을 유지하고 주여 주님을 영 안에서 접촉하고 주여 주님에 대해서 수고하고 주여 모든 환경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주님께 묻고 주 예수의 십자가를 통감으로써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여, 당신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주여 우리의 부부를 축복하소서. 주여 우리의 소그룹과 지체들을 축복하소서. 주여 교회를 축복하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여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들을 축복하시고, 목양의 대상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알력그룹의 멤버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주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과 마음대로 창조된 주여 사람들을 주여 주님이 축복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시며, 주여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을 주여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당신의 모든 주여 백성들을 주여 당신의 몸된 교회 안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여, 주님께 앙망합니다. 올라카파파파파스카파스카파스카파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주여, 하나님의 원수 대적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합니다. 결박합니다. 내쫓습니다. 그의 모든 절개 약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쫓습니다. 그의 또 절개될 더러운 귀신들을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쫓습니다. 그의 또 모든 영향력 안에 있는 주 예수여, 정말 타락한 사람들을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명령합니다. 올라카파파파파스카파스카파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가장 으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적용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올라카파파파스카파 올라스칼라스칼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으며 올라스칼라스칼라 올라카파파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올라카파파 스카파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올라카파파 스카파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올라칼라 스칼라 스칼라 올라카파파 스카파 올라칼라 스칼라 스칼라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스칼라 스칼라 올라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올라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스켈레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유감스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며 더욱 자신의 영을 사용하는 법과 영과 혼의 차이를 구분하는 법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길을 걷고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 집회소에 있든지 우리가 영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길을 걷고 있든지 집에 있든지 교회 집회에 있든지 우리가 영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올라카파파 스카파 올라스칼라 스칼라 오늘날 진정한 경배는 어떤 장소에서 경배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는 문제입니다. 올라스칼라 스칼라 스칼라 올라카파파파 스카파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있고 영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함으로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배운다면 올라스칼라 스칼라 그리스도를 체험하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많은 풍성을 얻을 것이며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올라스칼라 스칼라 그렇다면 교회 집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와서 다른 이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나눌 것입니다. 올라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우리가 영을 훈련할 때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은 우리의 혼에서 나오는 것 어떤 것에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소노 등에 신경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우리의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일에도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올라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올라카파파파 스카파 이러한 문제에 신경을 쓰지 말고 이러한 문제를 신경을 쓰지 말고 단순히 우리 영 안에 있는 깊은 느낌에만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깊은 느낌에만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올라스칼라 스칼라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영 안에 있는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사실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발생하는 무수한 일들을 피해가기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천연적으로 너무 쉽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빗나가기 쉬운 사람들일지라도 올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올라카 파파파 스카파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내적인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내적인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예를 들면 아내가 아플 때, 물론 나는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아픈 상황으로 인해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나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반드시 아내의 병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만 단순하게 나의 영 안에 있는 깊은 느낌의 주의를 기울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올라카파파 스카파. 다만 단순하게 나의 영 안에 있는 깊은 느낌의 주의를 기울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스켈레 스켈레. 나의 생각이나 감정은 아내를 위해 기도하려고 할지라도 나의 영 안에 있는 느낌은 어느 도시에 있는 교회에 대해 기도하도록 나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아멘. 올라 스칼라 레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스켈레. 우리가 영이 아닌 우리 존재의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환경과 상황을 잊어버리는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집회에 올 때 우리는 혼의 느낌이 아닌 영의 느낌에 관심함으로써 올라 스칼라 스칼라. 혼의 느낌이 아닌 영의 느낌에 관심함으로써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올라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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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켈레 스켈레.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깊은 느낌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할 때 우리의 환경이나 가족이나 성공이나 실패를 잊어버리고 올라 스칼라 스칼라 하늘에 속한 영역 안으로 이끌릴 것입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우리는 영 안에서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 스켈레 스켈레 레켈레 스켈레 칼라 스칼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한다면 배우자 때문에 괴로워하던 이들과 좋은 소식으로 격려받던 이들과 내적으로 혼란한 이들이 이렇게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올라 카파파파 스카파. 모든 성도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영을 사용한다면 집회는 영 안으로 이끌릴 것이고 성도들은 영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집회에서 취해야 하는 길입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이것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공과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합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올라 카파파 스카파.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반드시 영 안에 있고 영을 훈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반드시 영 안에 있고 영을 훈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관념과 모든 주변 환경에 대해 잊어버리고 다만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느낌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레켈레 스켈레 칼라 스칼라. 즉 영 안에 있는 느낌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존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느낌 즉 영 안에 있는 느낌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올라 카파파 스카파.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열쇠입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올라 카파파 스카파. 우리의 영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산출하는 열쇠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는 길은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올라 카파 스카파.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실제신 그 영, 성령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그리스도의 실제신 올라 카파파 스카파 성령님을 접촉하는 것입니다. 올라 카파 스카파 로스켈레 스켈레. 온종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로카파 스카파 로스켈레 스켈레.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써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여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써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올라 카파 스카파. 또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접촉하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의 실제 아멘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의 분별을 받아들임으로써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곧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성령님의 분별을 받아들임으로써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올라 카파 스카파.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합니다.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해야 합니다. 올라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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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카파파파 스카파 스카파 올라 스칼라 레칼라 스칼라. 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주여 공급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오 주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오라 카파파파파 오라 카파파파파.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여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시고 하루 종일 주여 영을 사용하고 영 안에 주여 성령의 주여 깊은 오 주여 느낌을 따라 살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올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올라 카파파파 스카파 스카파. 영의 비밀을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오 주 예수여 종일토록 우리가 주의 이름을 호흡하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주여 영을 훈련하고 영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주여 영의 언어 주여 영의 언어로 주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여 영을 사용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영을 쫓아 살고 행할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장비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오 주여 기름을 바르시고 오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여 주님이 은혜와 축복을 함께 하시고 오 주여 우리의 교회와 지체들과 오 주여 지역의 소그룹과 주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기름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친척과 형제들 오 주여 가족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올라 카파파파 스카파 스카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복음의 대상자와 목양 대상자들 올라 카파파파 주여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형상과 명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여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영접해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라 카파파파 스카파파.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과 모든 주여 대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내쫓습니다. 주 예수님, 또한 주님의 주여 선한 천군 천사들로 주여 우리와 우리의 주여 지체들과 가족과 교회와 주여 주 예수님 주여 주님께서 진치시고 보호하시고 생명 안에서 정말 자라고 성숙하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올라 카파파 스카파 올라 카파파 스카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올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스켈레. 주여 종일 영을 훈련하고 주여 종일 주여 주의 이름을 호흡하고
종일 주여 영의 주여 속 생명의 느낌을 따라서 살고 주여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여 우리 주님 가장 으뜸이 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그리스도를 가져와 모일 때 풍성 받아 하나님 음식 되도록 주를 전람하세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모든 간증과 기도와 영안의 모든 교제들 은사로 하는 모든 것 전람위에 있네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경험 다 주를 위해 받은 것 다 함께 모일 때마다 주 전람해 보세요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부활 주 향기로 삼고 승천한 주를 높일 때 하나님 만족하시니 주 전람해 보세 다 주를 전람해 다 주를 전람해 다 함께 주 풍성 가져와 다 주를 전람해 올라 갈라스 갈라스 갈라 올라 갈라스 갈라스 갈라 올라 칼라 스칼라 라 칼라 스칼라 스칼라라 올레 켈레 스켈레 올레 켈레 스켈레 올레 켈레 스켈레 올레 켈레 스켈레
Ola kala skala skala la ska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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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 Ola kala skala la skala los geles gelere la skala skala ra la skala skala ra Raskala, skala, ra, raskala, raskala, skala, ra. Ola, kala, skala, ra, ra. Ole, kele, skele, re. Ole, kele, skele, ra, kala, skala, skala, ra, ra. Ole, skele, re, re. Oles que le re re Oles que le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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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es que le re re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지극히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멘.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멘.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멘.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아멘. 주여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올라 카파파파스카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오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가장 작은 이 오 주여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랑하는 주님 더 작은 나에게 주여 우리는 주여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오라 카파파파파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올라카파파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올라스칼라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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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풍성을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올라스칼라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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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멘 올라카파파파스카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주여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오 이 은혜 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주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알게 하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게 하신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리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알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주여 이 은혜를 받았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아주 오 주여 너무나도 좋아할 소식으로 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풍성을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주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을 먼저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하는 이 은혜를 주여 이 은혜를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오지어 이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복된 소식으로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아멘. 출애굽기 3장 8절.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이집트 사람들 손에서 건져내어 오 주여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세상 임금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주여 우리를 주여 그 땅에서 주여 정말 바로의 땅에서 종노란 땅에서 주여 우리를 건져내어 주여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 주여 복락이 넘치는 땅 오 풍성한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오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주님께서 주여 우리를 주여 이끄시기 위해서 오 주여 복락의 땅 오 복된 땅 가나안 땅 만유를 포함한 측량할 수 없는 주여 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주여 정말 데리고 가려고 주여 주님께서 이 땅에 주여 속육신하시고 오 주여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여 영으로서 주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그 땅에서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 측량할 수 없는 풍성 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여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 아멘. 올라카파파파파스카파스카파 올라카파파스카파스카파 좋고 넓은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올라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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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멘. 좋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은 어떤 생명에 속하는가? 올라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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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과 꿀은 어떤 생명에 속하는가? 올라 스칼라 레칼라 스칼라 그것들은 동물의 생명에 속하는가? 식물의 생명에 속하는가? 올라카파파파 스카파 스카파 올라카파파파 스카파 스카파 주여 젖과 꿀은 어떤 생명에 속하는가 올라카파파파 스카파 스카파 그것들은 동물의 생명에 속하는가 식물의 생명에 속하는가 올라스칼라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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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배열하셨는지 주의해보자. 아멘. 성령께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배열하셨는지 주의해 보자. 신명기 8장 8절에서 꿀은 식물, 곧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올리브나무와 함께 언급된다. 올라카파파파파 꿀은 식물, 곧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올리브 나무와 함께 언급된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4절에서 젖은 동물과 함께 언급된다. 올라카파파파파 스카파 스카파 소와 양과 젖과 엉킨 젖이 나온다. 소와 양과 젖과 엉킨 젖이 나온다. 성령님은 아주 공정하시다. 아멘. 성령님은 아주 공정하시다. 그분은 꿀은 식물들과 함께 두시고 젖은 엉킨 젖과 동물들과 함께 두셨다. 아멘. 할렐루야. 오 라스칼라 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스켈레 칼라 스칼라 그것은 꿀이 대체로 식물의 생명과 관련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 대체로 식물의 생명과
우리 대체로 식물의 생명과 관련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잘 알고 계십니다. 꿀은 대개 꽃과 나무에서 추출된다. 물론 동물의 생명의 일부, 즉 작은 동물인 벌이 포함되어 있다. 오 라스칼라 스칼라스칼라 주여 그렇습니다. 물론 동물의 생명의 일부, 즉 작은 동물인 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꽃이 없으면 꿀이 있을 수 없고 벌이 없어도 역시 꿀이 있을 수 없다. 아멘. 꽃이 없으면 꿀이 있을 수 없고 벌이 없어도 역시 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칼라 스칼라 스칼라 스칼라로 스켈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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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도 있어야 하고 벌도 있어야 한다. 오라 스칼라 스칼라로 스켈레 스켈레 이 둘은 서로 협력한다. 이 둘은 서로 협력한다. 아멘. 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꽃과 벌이 서로 협력합니다. 이 두 생명이 함께 연합될 때 꿀이 생산이 됩니다. 올라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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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생명이 함께 연합될 때 꿀이 생산이 된다. 그러나 대개 꿀은 식물의 생명에 속해 있다. 올라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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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꿀은 식물의 생명에 속해 있습니다. 아멘. 저지는 어떠한가? 올라 스칼라 레칼라 스칼라 우리는 저지의 성분 대부분은 동물의 생명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젖은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모두에서 나온 산물이다. 올라카파파파파파 스카파스카파 주여 만일 우리에게 목장과 풀이 없다면 소떼와 양떼가 있더라도 젖과 엉킨 젖을 얻을 수 없다.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목장과 풀이 없다면 소떼와 양떼가 있더라도 젖과 엉킨 젖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모든 나무의 열매들과 젖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양식인가? 물론 그것들 모두가 좋은 양식이지만 어느 것이 더 나은 양식입니까? 우리는 모든 식물의 생명의 열매보다 젖이 더 좋은 양식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라칼라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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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젖과 꿀로 인해 두 가지 생명의 연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식물의 생명의 열매보다 젖이 더 좋은 양식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올라카파파파파 올라카파파파파 모든 나무의 열매들과 젖 중에 어느 것이 더 나은 양식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모두 좋은 양식입니다. 그러나 열매들과 젖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 양식입니까? 우리는 모든 열매, 모든 식물의 생명의 열매보다 젖이 더 좋은 양식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젖과 꿀로 인해 두 가지 생명의 연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라카파파파 스카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에서 나온 것임을 압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어떤 방면을 나타내는가?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어떤 방면을 나타냅니까?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 등으로 누리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 등으로 누리며 동시에 그분을 황소와 어린 양으로 누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젖과 꿀같이 좋으시고 달콤하시며 풍성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 등으로 누리며 동시에 그분을 황소와 어린 양으로 누릴 때 황소와 어린 양으로 누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밀가 보리와 포도나무 등으로 누리며 올라스칼라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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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그분을 항수와 어린양으로 누릴 때 올라스칼라 스칼라 스칼라 올라카파파파 스카파. 우리는 주님께서 젖과 꿀같이 좋으시고 달콤하시며 풍성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올라스칼라 스칼라 로스켈레 스켈레 스켈레 스켈레. 우리는 주님께서 젖과 꿀같이 좋으시고 젖과 꿀같이 좋으시고 올라스칼라 스칼라 스칼라 젖은 오 젖은 오 젖은 항소가 양이 풀을 먹어서 만든 것이 젖입니다. 동물의 생명이 식물의 생명을 섭취해서 거기에서 연합되어서 나온 게 젖이고 꿀은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꿀은 바로 벌이 꽃에서 정말 꽃의 생명에 정말 생명의 생명을 누려서 생명의 생명과 연합해서 산출된 것이 바로 꿀입니다. 바로 식물의 생명에서 동물의 생명과 연합해서 산출된 게 꿀이고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이 연합해서 산출된 게 젖입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그러므로 젖과 꿀같이 좋으시고 달콤하시며 풍성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젖과 꿀을 누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달콤하고 풍성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약할 때 주님께 가서 주님을 누리고 체험하며 적용한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바로 젖과 꿀이시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달콤함, 즉 젖의 좋음과 꿀의 달콤함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리스도는 그토록 좋으신 분이십니다. 로카파파파파파 로카파파파 엘레켈레스켈레스켈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성령님. 그리스도는 그렇게 달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밀과 보리 등으로 깨닫고 동시에 소떼와 양떼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아멘. 그리스도를 젖과 꿀로 더욱더 누릴 것입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집회에 오기 전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체험이나 또는 말씀을 누리고 기도 안에서 그분과 교통하는 가운데 주님께 받은 것과 주님께 속한 것으로 집회를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 자, 우리 자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집회에 온 다음에는 영감을 받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고 기다렸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과 만족을 위해 예비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참석자들의 유익을 위해 빛비춤과 영양공급과 건축을 위해 예비한 것을 그들에게 내놓을 때 할렐루야. 주여,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고 우리는 빛비춤과 영양공급과 건축을 위해 우리는 주여 주님께 드리고 주여 지체들의 유익을 위해 예비한 것을 주여 우리는 그들에게 내어놓을 때 영을 사용하고 또한 훈련된 생각을 사용하여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올라스칼라 스칼라 스칼라 스칼라. 영을 사용하고 훈련된 생각을 사용하여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올라카파파파파파파. 이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분위기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올라 스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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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라. 이렇게 하면 집회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전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여 풍성한 그리스도의 전람, 그리스도의 풍성한 전람 있는 집회, 주여 축복하소서. 성도들 내 자신이 우리가 주여 정말 주여 6일 동안 주여 정말 생활 가운데서 또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침의 부흥과 저녁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또한 생활 가운데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하고 행동함 가운데서 주여 우리는 풍성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주여 정말 경작함으로 소출을 가지고 주여 우리는 집회에 와서 전람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모든 참석자들이 공유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상호 누림이 될 것입니다. 오 그리스도에 대한 상호 누림, 올라카파파 스카파 스카파, 빈곤한 지체에게는 공급이 되고 여분의 양식으로 공급이 되고 또 그들이 힘을 얻어서 또 그리스도를 경작하여 주여 경쟁한 그리스도를 가져서 또 전람할 때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풍성한 집회, 그리스도를 전람하는 집회를 온전히 주여 정말 회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주여 풍성한 집회에 대한 이상을 우리에게 주여 열어주신 주님, 이러한 이상의 실제가 주여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여 경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주여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주여 가나안 땅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예표입니다. 주여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 그리스도의 예표,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성령으로 주여 우리의 영 안에 주여 들어오셨습니다. 주와 반열한 한 영이니라. 이 주여 이 연합된 영 안에 계신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풍성을 주여 우리는 기도와 주여 믿음의 말씀으로 주여 우리의 생활 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여 이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이 풍성을 소출을 산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을 위해서 이 놀라운 그리스도를 주여 경작할 수 있는 주여 놀라운 풍성은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 주여 정말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주여 정말 성령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인 주여 방언으로 주여 기도하고 주 예수님 주여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여 자아를 부인하고 육체를 처복종시키고 자아는 파쇄되고 영이 해방됨으로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스카파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정말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주여 정말 누릴 수가 있고 주여 경쟁할 수가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주여 실제이십니다. 가나안 땅의 참 실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가 참 실제이십니다. 그 실제는 지금 그 영 성령님이십니다. 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주여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만유로 포함하신 이 그리스도의 풍성이 주여 우리의 영 안에 주여 들어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주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복이 이미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의 풍성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고 주여 중보 기도했습니다. 또 체험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한 계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우리가 얻은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에베소서 3장에서는 이 그리스도가 주여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혼에 우리의 몸에 체험되도록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여 알도록 기도했습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사랑하는 주님, 이를 위해서 주여 얼마나 우리에게 주여 성령으로
주여 방언으로 말하는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지요. 올라 카파 파파 스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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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레 켈레 스켈레 스켈레 스켈레.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제 열어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 기도의 언어인 주여 방언으로 주여 말하는 성령의 침례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비밀을 주여 정말 당신의 자녀들에게 열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이 은사를 선물로 주여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비록 이러한 언어가 없어도 우리는 주여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주여 기도할 수 있고 주여 믿음으로 주여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주여 예수의 영을 사용하여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이러한 놀라운 풍성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오 주여 우주적인 오 저 방면의 그리스도를 체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주여 정말 기도의 언어를 오 주여 정말 이게 비밀이라는 것을 주여 정말 주여 깨닫고 주여 이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수의 모든 거짓말과 원수의 모든 주여 방해를 주여 주님이 처리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자를 결박하여 하고 주여 그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라고 주여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적과 꿀은 두 종류의 생명, 곧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연합에서 산출된다. 적과 꿀은 두 생명, 그렇습니다.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연합에서 산출됩니다. 오 라카파파파 스카파 스카파. 주여 이러한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연합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 라스칼라 스칼라 스칼라 스칼라. 오 라카파파파파 스카파 스카파. 신명기 8장 8절에서 꿀은 식물, 곧 밀과 보리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와 올리브나무와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꿀은 식물과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올라카파파파 동물의 생명에 의해서 채취되었지만 그러나 꿀은 식물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 신명기 32장 14절에서 젖은 우유는 동물 곧 소와 양과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물론 소와 양은 식물에서 음식을 취해서 우유를 젖을 만들었지만 주 예수여 식물의 생명에서 취했지만 그러나 동물의 생명에 의해서 연합됨으로 젖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젖은 동물과 소와 양과 함께 언급되었습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꿀은 대체로 식물의 생명과 관련이 되고 젖의 성분은 대부분 동물의 생명과 관련이 됩니다. 이 두 생명이 함께 연합될 때 벌에 의해 꽃의 함유에서 꿀이 생산이 되고 젖 또한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모두에서 나온 산물이지만 주로 동물의 생명에 속합니다. 젖은 소와 양 동물의 생명이 풀밭에서 풀 식물의 생명을 먹음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올라스칼라 스칼라 스칼라 칼라 스칼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음식이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식물의 생명이 되시고 동물의 생명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주여 하나님의 미랄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미랄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동물의 생명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속을 이루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므로 주여 하늘에 밀린 생명으로서 구속을 이루기에 이한 동물의 생명으로서 어린 양으로서 주여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영원한 미래 생명으로 주여 연합하여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생명이 우리의 영 안에만 있지 않냐고, 주여 우리의 혼 안에 주여 내주하시고, 오 주여 우리의 혼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몸에까지 흘러나오셔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살고 학대하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오 주여 놀라운 생명이 주여 우리에게 주여 정말 나타날 수 있게 갈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여 주님과 동역합니다. 기도로 동역하고 말씀을 믿고 선포함으로 동역하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동역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여 그러므로 주여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의 누림이 되어 주여 우리가 풍성히 그리스도를 주여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오 이 땅에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오 주여 메마르고 공급을 누리지 못하고 오 풍성을 누리지 못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주여 영양식주에 걸려있는 주여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물며 주여 풍성한 양식이 있어도 오 주여 소화불량에 주여 걸려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맛을 잃어버린 주여 당신의 자녀들이 얼마나 회복 안에 많이 있습니까? 오 주여 교파 안에는 주여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고 주여 빈곤해서 주여 허덕이고 있는 주여 가운데 있지만 회복 안에는 주여 너무나 풍성한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이걸 소화시키지 못하고 오 되책임질하지 못하고 오 주여 풍성함과 귀함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또 주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또한 세상에 주여 아직 하나님의 형상과 관계로 창조되었지만 사단에 의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오 주여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주여 공급하기를 원하시고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가 주여 참으로 이러한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중보합니다. 불쌍히 여기고 중보합니다. 주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중보합니다. 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스카파 참으로 중보하기 위해서는 주여 기도의 언어가 얼마나 필요한지 오 주여 성령의 침례를 받아 주여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많은 은사들이 주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주여 오 주여 정말 비밀로 말하는 이 주여 언어가 하나님께 말하는 이 비밀의 언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오 주여 뿌리와 같은 주여 은사인지 주여 알지 못하고 주 예수여 정말 깨닫지 못함으로 주여 정말 금기하고 소극적으로 생각하는지 주여 모릅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지막 때 주 예수여 신원이 정말 너무나도 귀한 것이 신원의 은사가 귀한 것이듯 오 주여 비밀로 주여 기도하느니 오 주여 방언의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주여 알게 하소서. 주여 이 주여 신원과 방언은 예언과 방언은 주여 두 발과 같고 두 손과 같습니다. 오 주여 심장에 주여 양이 주여 정말 오 주 예수님 심장과 같습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은 그 어떤 것도 주 예수여 정말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주신 장기 중에 맹장이 있지만 주여 그 맹장까지도 주여 가게의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맹장을 떼어냈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맹장은 주여 우리의 몸에 너무나도 좋은 주여 정말 주 예수님 정말 주여 정말 우리의 면역체계를 주여 활성화시키는 공장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정말 이 맹장이 필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잘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서 모든 장기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다 우리의 몸에 두셨듯이 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들도 주 예수여 정말 사람들이 남용해서 문제지 주 예수여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필요한 것들임을 주여 우리에게 주여 은사로 선물들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주여 또 남용하지 말고 주여 그렇다고 해서 정말 소홀히 여기거나 주여 금기시하지 말고
정말 사도 바울의 영처럼 주 예수여 모두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고 오 주 예수여 또한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한 주여 바울의 그러한 겉면 내가 너희들 모두보다도 더 많이 방언으로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했다고 말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주여 이러한 본은 주 예수여 정말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게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도 바울의 말을 한 분만을 귀하게 여기고 한 부분을 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균형 잡히게 오 주 예수여 정말 균형 잡히게 보고 질서 있게 주여 그리스도의 몸에 유익을 위해서 주여 정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만일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과 인격과 주님의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역사를 우리가 주여 깨닫고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체 안에서 속육신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그러한 실제가 먼저 내 안에 더 풍성하게 주여 체험되고 누려지게 하시고 그러한 풍성을 주여 지체들에게 오 주 예수여 정말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공급함으로 주 예수여 얼마나 주여 이런 것들이 비밀한 것들인지 주여 다 깨닫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칼라스칼라 레켈레스켈레스켈레칼라스칼라로스켈레스켈레칼라스칼라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레켈레스켈레스켈레칼라스칼라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레켈레스켈레스켈레칼라스칼라로스켈레스켈레칼라스칼라 올라스칼라로스켈레스켈레스켈레칼라스칼라 올라스칼라레칼라스칼라로스켈레스켈레스켈레칼라스칼라 올라스칼라레칼라스칼라스칼라로스켈레스켈레칼라스칼라 사랑하는 주 예수님 주여 신유와 용고침과 오 주 예수여 그러한 모든 실제도 주님의 생명 안에 주여 우리 안에 연합되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 예수여 오 주여 모든 약한 것들이 주 예수여 주님의 생명에 의해 상쾌해진 바 되고 모든 질병이 주여 떠나가고 치료함을 받게 되고 주님께서 구속을 이루신 것과 주여 우리의 몸의 병고침을 위하여 함께 고난과 구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로 복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레켈레스켈레스켈레스켈레 올라카파파스카파스카파 우리가 주여 하나님의 풍성을 오 주여 편식으로 취하여 주여 하나님의 풍성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주여 정말 빈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냐고 풍성한 주여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을 다 주여 추구하고 체험하고 주여 정말 누림으로 오 주여 건강한 주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칼라스칼라 오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님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올라카파파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보십시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아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여, 하늘의 밀이신 주님, 주님께서 땅에 떨어져 주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열매 주여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당신의 많은 형제들을 얻으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아가서 4장 11절 말씀.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그대의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오. 아멘.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오. 그대의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아멘. 적과 꿀은 모두 두 종류의 생명의 연합,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의 연합에서 산출된다. 아멘.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의 연합에서 산출된다. 젖은 동물의 생명에 속한 소에게서 산출된다. 아멘. 젖은 동물의 생명에 속한 소에게서 산출된다. 그러나 젖은 동물의 생명만으로 산출될 수 없다. 젖이 산출되려면 풀이라는 식물의 생명이 필요하다. 아멘.
따라서 젖은 식물의 생명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은 동물의 생명에서 산출된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꿀 역시 원칙은 같다. 벌은 동물이다. 그러나 식물의 생명이 꽃이 없다면 벌은 꿀을 산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라는 표현은 좋은 땅이 짐승이나 뱀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수와 벌과 풀과 꽃이 가득한 땅임을 보여준다. 오, 젖과 꿀이라는 표현은 좋은 땅이 짐승이나 뱀이 가득한 땅이 아니라 소와 벌과 꿀과 꽃이 가득한 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은 이 땅이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으로 가득함을 의미한다. 예피에서 그리스도는 이 두 종류의 생명의 산출물이시다. 침례자 요한은 주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은 동물의 생명을 말한다. 주님은 죽어야 하는 한 알의 밀로 자신을 언급하셨다. 이것은 식물의 생명을 말한다. 아멘. 그분은 두 종류의 생명의 연합이시며 젖과 꿀을 산출하신다. 이 모든 것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극도로 풍성하시며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의 공급이 되심을 상징한다. 아멘. 오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충만하시고 극도로 풍성하시며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우리의 공급이 되심을 상징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좋은 땅의 풍성을 묘사하신다. 젖과 꿀은 모두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의 결합에서 산출된다. 젖은 풀을 먹은 소에게서 나오고 동물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 젖을 산출한다. 그러므로 젖은 두 종류의 생명의 연합에서 산출된 것이다. 꿀도 원칙은 동일하다. 아멘. 꿀은 식물의 생명과 많은 관계가 있다. 꿀은 대부분 꽃과 나무에서 비롯된다. 물론 동물의 생명 중 일부가 또한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동물인 벌이다. 따라서 꿀이 산출되는 두 종류의 생명이 협력해야 한다. 이 두 종류의 생명이 함께 연합될 때 꿀이 산출된다.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풍성, 즉 그리스도의 생명의 두 방면에서 나오는 풍성을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한 인격이시지만 그분께는 동물의 생명으로 상징된 구속하는 생명과 식물의 생명으로 상징된 산출하는 생명이 있다. 그리스도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리떡으로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신다. 이 두 종류의 생명은 유월절 음식의 일부였는데 유월절에는 어린 양과 무교봉과 쓴 나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두 종류의 생명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의 누림을 위해 결합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집트에서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에 대한 약간의 누림을 그분의 백성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넓은 땅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누리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나는 날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고 간증할 수 있다. 오 주 예수님,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미 되는 꿀과 젖이 있으며 그대의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다오. 아가서 4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분은 연인의 말을 신선한 꿀, 약한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신선한 꿀로 누리시는데 이 신선한 꿀은 그녀의 입술에서 나온다. 그분은 또한 그녀의 말을 꿀과 젖, 약한 이들을 회복하여
위성숙한 이들에게 먹이기 위한 것으로서 주여 약한 그녀의 말을 꿀과 저주로 약한 이들을 회복시키는데 먹이기 위한 것으로서 누리시는데 이것들은 그녀의 혀 밑에 있다. 그분은 또한 승천의 향기와 같은 그녀의 행실의 향기를 누리신다. 오 주 예수님 아멘. 오 주 예수님 그렇습니다. 동물의 생명과 식물의 생명 이 두 가지의 연합인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두 방면 곧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을 주여 상징함을 감사합니다. 식물의 생명은 산출하고 본사하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그리스도의 산출하고 본사하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주여 동물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하는 방면은 우리의 법리적인 구속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산출하는 방면은 우리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상위에 있는 상징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속하는 방면과 산출하는 방면을 의미합니다. 젖과 꿀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좋음과 달콤함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둘 다신 그리스도를 동시에 체험하고 누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달콤하며 풍성하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달콤함 즉 젖의 좋음과 꿀의 달콤함을 느낍니다. 젖과 꿀의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우리는 젖과 꿀이신 그분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나의 신부여 그대의 입술은 신선한 꿀을 흘리고 그대의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달콤함과 공급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공급을 누리고 주님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주여 살고 주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오 주여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없이는 우리 자신은 주여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날마다 주여 우리 영과 연합되어 계실 뿐 아니라 오 주여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정하실 뿐 아니라 주님 날마다 주님과 교통할 때 교제할 때 주님 우리에게 신선한 젖과 꿀을 공급하십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주여 지내는 모든 날수 동안 오 주여 우리의 신선한 젖과 꿀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공급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구속의 생명과 주여 영생의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여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며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주여 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아들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와 반전한 안녕이라 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영 안에서 생명과 인격과 본성과 주여 주님의 무한하신 주여 능력과 또한 치료와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젖과 꿀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오 주여 우리의 주여 소그룹과 지체들과 주여 우리의 형제들 친척들 오 교회 주여 위하여 중보합니다. 오 주 예수님 주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젖과 꿀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 주님의 주여 천군 천사로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시고 오 주 예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님을 쫓아 주여 살고 행하고 말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그리스도의 주여 몸 안에 지체들과 건축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우리의 달콤한 젖과 꿀이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주 예수님, 사랑하는 성령님, 항상 동행하시는 아버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주 예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모든 사람들에게 평강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그러나 참된 경배의 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멘. 그러나 참된 경배의 자들이, 참된 경배의 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멘.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오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오 아바 아버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아멘. 오 아바 아버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 라카라 스칼라 칼라 스칼라 오 라카파파파 스칼라 스칼라.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참된 경배자들이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배는 단지 창조주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넣으신 아버지에 대한 경배이다. 아멘. 우리의 경배는 단지 창조주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넣으신 아버지에 대한 경배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경배는 이슬람 교도들과 유대인들과 같은 주여 그런 경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여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자신 그분의 생명과 존재를 우리 안으로 넣으신 아버지에 대한 경배입니다. 이제 우리의 경배는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심으로써 주관적인 것이 된다. 아멘. 아버지 아들과 영이 우리 안으로 분배되심으로써 주관적인 것이 됩니다. 아멘. 이런 종류의 경배는 없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경배는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런 경배는 없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경배는 대부분 주님의 상에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상 집회에서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한 후에 주님은 앞장서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주님의 상 집회에서 우리가 떡과 잔에 참여한 후에 예수님은 앞장서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배가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향한 것임을 계시하는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경배가 아들을 통하여 그 영 안에서 아버지께로 향한 것임을 계시하는 에베소서 2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에 완전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아들께서 목자로서 찾으시고 성령께서 그 영께서 여인으로서 빛비추시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은 신성한 삼일성의 신성한 분비 안에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들과 그 영은 곧 예수님과 그 성령님은 돌아오는 당자 안에서 일에 넣어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비 안에서 드리는 참된 경배입니다. 아멘.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오 목자이신 아들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며 오 성령이신 오 주여 그 영께서 성령께서는 주여 여인으로서 빛 비추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아들께서는 목자로서 찾으시고 주여 그 영께서는 여인으로서 빛 비추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닙니다. 종의 영이 아닙니다. 노예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은 아들의 영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오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랑의 주여 아들의 영이십니다. 올라카 파파파 스카파 올라 스칼라 스칼라 스칼라.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시대가 바뀌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오 아바 아버지, 오 창조자와 피조물과의 관계의 시대에서 오 이제는 창조자와 피조물이 아니라 아버지와 저 생명을 얻은 저 자녀와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영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다만 주여 예창조 안에서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였지만 이제는 새 창조 안에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와 영의 자녀들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오 예표에서 유일한 경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지만 성취에서 이 장소는 우리의 영입니다. 알렐루야. 이제 외적인 경배 장소에서 오 내적인 우리의 영으로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외적인 성전이 있었지만 오 새 창조 안에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 주여 새 창조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사실상의 예루살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사실상의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또한 좋은 땅의 소산물의 풍성한 여우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예표입니다. 아멘. 좋은 땅, 구약의 가나안 땅, 좋은 땅의 소산물의 풍성한 여우는 신약의 그리스도 안에 영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는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요제물과 거제물과 전제물을 포함한 좋은 땅의 풍성에서 나오는 모든 제물들의 실제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제물과 속건제물과 요제물과 거제물과 전제물을 포함하여 좋은 땅의 풍성에서 나오는 모든 제물들의 실제이십니다. 아멘. 올라칼라 스칼라 스칼라 올라카파파파 스카파 스카파. 이 모든 제물들은 좋은 땅의 소산물의 풍성한 여분이었으며 참된 여분 곧 참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들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사람의 영은 유일한 경배 중심인 예루살렘을 대체하며 오 예루살렘을 대체합니다. 그리스도는 좋은 땅의 풍성한 여분인 모든 재물들을 대체합니다. 시대는 옛 시대에서 새 시대로 옛 창조의 시대에서 새 창조의 시대로 옛 시대는 옛 육체의 시대에서 육체 안에서 경배했던 시대에서 이제 새 창조 안에 영 안에서 경배하는 시대로 시대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피조물인 상태에서 경배했지만 지금은 아들의 영 안에서 아들 안에 아들로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치에서 영 안에서 경배하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노예의 영을 주여 갖지 않았고 이제는 주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 우리는 친근하게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아들을 좋은 땅으로 체험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좋은 땅으로 체험함으로써, 예수님을 좋은 땅으로 체험함으로써, 성령님을 좋은 땅으로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좋은 땅으로 체험함으로써, 실제신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를 합니다. 아멘. 실제신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우리는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물인 아들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실제신 아들 안에서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오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고 있는데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합니다. 오 아들들은 다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아버지께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집회 올 때마다 주님께 경배하러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산을 한아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의 그리스도를 생산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더그 이상의 그리스도를 생산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빈곤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하고 넘치도록 그리스도를 생산해 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여 영적으로 가난하고 빈곤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충분하고 넘치도록 그리스도를 생산해 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 풍성한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을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소산물,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께 남겨놓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부분을 아버지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이것이 좋은 땅을 얻은 후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좋은 땅을 얻은 후의 생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며 일하고 그리스도를 생산하며 그리스도를 누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시도록 아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누림과 나눔은 그리스도를 온 우주에 전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경배가 되고 원수에게는 수치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경배가 되고 원수에게는 수치가 됩니다. 단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의 생활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주님의 백성과 함께 단체적으로도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아멘. 그 땅, 만유를 포함한 땅, 가나안 땅의 실제인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우리의 생활은 교회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생활, 단체적인 교회 생활은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주님의 백성과 함께 단체적으로도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해 부지런히 수고하고, 아멘. 우리의 손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후에,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인 하늘의 터에 와서,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에 하나 되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뿐 아니라, 하늘의 터인 모든 종파와 모든 하늘의 터가 아닌 내에서
나와서 합일의 터인 바로 교회의 터, 그 지방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로 건축하는 그 터에서 와서 하나로 단체적으로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우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 자신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직까지는 이 터에 대한 지방의 교회의 터에 대한 이상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영 안에서 우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 안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를 추구합니다. 그런 후에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빌의 터에 돌아와 그리스도의 한 몸을 건축하고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정작하고 소산물을 가져와서 가장 놀라운 그리스도의 부분을 단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누림이 되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배가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는 하나님께는 경배가 되지만 또 하나는 반대로 원수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과 그런 귀신들과 그리고 사탄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수치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마음은 주여 이러한 아버지의 단체적인 하나의 자녀들이 영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 안에서 경배하는 이러한 것을 진실함으로 경배하는 주여 이러한 경배를 주여 원하시고 정말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출된 이후로 그분은 교회 안에서 하나로 경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다만 창조주로서가 아니라 창조주에 대한 경배가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넣으신 아버지로서 경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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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아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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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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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바하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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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하버니.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여 여분 곧 소확물을 얻어서 교회 집회에 가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단체적인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과 함께 단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으로 충만한 생활입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의 생활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그러한 충만한 생활입니다. 좋은 땅에서의 생활, 곧 좋은 땅이신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영 안에서의 생활은 그리스도에 대해 수고하고 그리스도를 생산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다른 지체들과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그리스도를 누리시도록 하는 생활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 우주에 전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는 경배가 되고,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이것은 하나님께는 경배가 되고 원수에게는 수치가 됩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원수에게는 수치가 된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 대해 부지런히 수고하고 우리의 손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운 후에 교회 집회에 와서 풍성하고 영광스러우신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또한 하나님 자신과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팔로스켈레스켈레스켈레. 교회 집회에서 하나님의 누림을 위해서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려야 합니다. 오 아바 아버지, 오 아바 아버지. 주여, 이렇게 혼자 주님을 누리는 것도 놀랍고, 감사하고, 우리에게 기쁜 생활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누린 주여 그리스도 중에서 가장 좋은 그리스도, 가장 으뜸이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교회 집회에 가져와, 주님의 상 집회에 가져와, 아버지께 드림으로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기념하고 아버지께 경배하려고 주님의 상에 올 때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여 경작하고, 하루 주님의 날에 우리는 그 경작한 것을,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 우리 아버지께 드리고 지체들과 함께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그리스도의 소산으로 가득 채워서 와야 합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부흥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먹고 영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여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으로부터 영 안에서 생명의 공급을 받고 말씀을 받고 생활 가운데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고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함께 누리는 놀라운 풍성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생활을 할뿐 아니라 주의 상 집회에 와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지체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께 경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려야 합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경비하는 것은 서로서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모든 자녀들과 함께 단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산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쟁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땅을 경쟁하지만 은혜를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비와 단비와 햇빛과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우리 자신이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대고 이러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성실하게 우리는 성실하게 수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올라카파파파파스카파. 우리가 이렇게 성실히 일한다고 해서 아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건강하게 되고 우리는 더 주님을 잘 누리는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실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더 영적으로 은혜와 정신적으로 우리의 혼의 평강과 안식과 우리의 몸에도 건강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를 충분히 산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여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나눌 수 있는 여분이 있을 것이고 상황상 산출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어떤 악한 자 사탄마귀에 의하여 노력당하여 산출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나눌 여분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우리는 소산물 중 가장 최상의 부분을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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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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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하소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연약한 주여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탕자와 같은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올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스칼라. 아버지의 마음과 주여 하나된 주여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올라카파파파파파 맏아들이신 우리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그러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올라카파파파스카파스카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저주를 다 주여 걷어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올라카파파파파스카파스카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오 우리 아바 아버지께서는 경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 안에서 오 우리 아바 아버지께 경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라카 파파파파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영원 전부터 오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갈망하셨던 바로 경배가 바로 아바 아버지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이 경배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올라카 파파파파파파파 올라카 파파파파파파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오 저 경배를 받으시지만 오 하나님의 원수 사탄에게는 가장 큰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아바 아버지라고 외칠 때 아버지께서는 만족하십니다. 오 아바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을 높입니다. 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경배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